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한정우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인데요. 얼마 전 제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뭐 바람도 쐴 겸 딸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왔지. 이러셨는데 너무 기분 좋은 이벤트였어요. 그러다 문득 겸사겸사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궁금해서 피터쌤한테 물어요. 아침 잠도 깨고 기분 전환도 할 겸 겸사겸사 철파임을 들었다. 뭐 출장 간 김에 겸사겸사 보고 왔어. 겸사겸사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로는 모르겠어요. 피터가 겸사겸사 알려주세요. 김지연님이 피터쌤 한국에서는 간절하게 뭘 바랄 때 절이나 갓 바위, 산 정상 아무튼 특정한 곳에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혹시 영국에서도 뭘 간절히 바랄 때 소원 비는 곳, 장소가 있나요? 오,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Very well, thank you. 이런 거 있죠. 어떤 곳에 가서 소원 비는 거. 근데 영국 사람들 진짜 요즘 교회 많이 안 다녀요. There's not many people who go. So in the past, 과거에 진짜 교회 가서 기도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문 언제든지 열어 있어요. 영국 교회들은. 진짜 관광객한테 꿀팁은 비 올 때 교회 찾아가요. 그러면 잠깐 저기서 쉴 수 있어요. 무료로. You just sit in there. 하고 예쁜 교회 많으니까 그쵸? 그냥 조용히 가서 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드물어요. 이제 약간 가서 기도나 소원 비는 거. 그럼 그래서 어디서 기도를 해요? 그런 장소보다 그런 뭐 약간 뭐라 그러지? Superstition. 그 미신들 많죠 영국에서. 일단 fingers crossed은 제일 쉽게 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소원 빌 때 fingers crossed 이 손가락 하면서 I fingers crossed for you. Yeah. 이렇게 뭐 행운 빌어요. I've got my fingers crossed for you. 근데 어떤 진짜 소원 마음속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쵸. 생각하면서 fingers crossed. 아니면 그것도 되게 독특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wishbone 들어봤어요. wishbone. 네, 소원뼈. 그 B-O-N-E, wishbone. 그 닭 봤을 때 V자 뼈 하나 있어요. 그 목하고 가슴 사이인가? 그러니까 V로 돼 있어요, V. 네, 그래서 그거 한쪽 두 사람이 이렇게 당겨서 더 큰 뼈 가져가는 사람이 소원 된다고 생각해서. 아, 행운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wishbone, 뭐 이 정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장소는 네. 딱히 없다. 딱히 없어요. 그래요. 옛날 뭐 교회. 네. 자, 그럼 피터 함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아까 교회에서 많이 그 빌고 그럼 좋을 텐데 네. 비도 피할 겸 뭐 저기 소원도 빌 겸 겸사겸사 왔다 이러거든요. 좋죠.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은 분명히 영어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니까 네. Two things at the same time. Oh, two things at the same time. 진짜 약간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two things at the same time.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네, 좋아요. I'm here t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Yeah, I'm here to d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네, 근데 되게 길죠. 길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예전에 이게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가는 김에 아 주방 가는 김에 날 위해 물 좀 갖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주방도 가는 김에 내 물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겸사겸사 물도 좀 갖다 줄래? Okay. While you are at it. 아, while you're at it. 네가 하는 동안에, 네가 거기 가는 김에, 가는 그 시간에 이걸 해달라고 해서 while you are at it. 엄청 좋은 표현이죠. 근데 겸사겸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쓸 수 있잖아요. While you're at it은 뭐뭐 하는 김에만 적합하니까 그래요. 조금 그래요. 네. 바람도 쐴 겸, 딸 얼굴도 그러니까 볼 겸. 이 겸사겸사는 딱 떨어지진 않아요, 영어로. 힌트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가져왔던 거 약간 마트, 행사 그런 것들 팔 때 쓰는 문구이긴 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겸사겸사 상황에도 많이 써요. Two for one. Oh, nearly. 두 가지 동시에 하나를 한 거예요. Almost. 자, almost. 잠깐, 우리 PD님은 지금 90%는 줄 수 있어요. PD님이 지금 거의 올리지 딩동댕까지는 못 줘요. 네. 어디가 one for two? No, 그거는 반대죠. Two. One on one. Oh my god. 자, 그렇다면 90%를 맞췄는데요. 오늘 피터가 준비한 표현은요. Two for the price of one.
아, 이건 시간 많이 걸렸겠는데 이렇게 가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One more time, please. Two for the price of one. Two for the price of one. Two for the price of one. 이거 진짜 열 번 하니까 반복하면 되더라고요. 네, Two 맞죠. for the price of one. Two for the price of one. 좋아요. Two for one은 이 의미랑 똑같긴 사실 그러네요. 해요. Uh-huh. 그 buy one get one free. 외국에서 two for one 그쵸, 라고 많이 해요. Buy one get one free. 네. Two for the price of one, though. 이 표현 더 많이 써요. 이 겸사겸사 뜻으로. 약간 재미삼아서 가게 갔을 때 뭐 하나 값에 두 개 얻는다는 그러네요. 의미. 그러네요. Two for the price of one.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산 거니까 겸사겸사.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도 뭐 바람도 쐴 겸 딸 얼굴도 볼 겸 oh, it's two for the price of one. 네, 그러면 딸이 식으로. 딱 알아듣네요. 약간 휴머러스하게 하는 거죠. 어. 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되겠네요. 네. 바람도 쐴 겸 딸 얼굴도 볼 겸 왔다 그러면 아니 그냥 나 부른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또 바람도 쐴 겸 Why didn't you say that two for the price of one?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발할 수 있죠. I'm 네. here to see you. Just you. Yeah. yeah. Not two for the price of one. 근데 이런 상황에 two for one은 조금 알아듣기 힘들어요. 아하. Price까지 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뭐 돈 주는 거 아니지만. 그러면 네. 아까 two for one 하지 말고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하면요. That's a bit weird. 그것도 안 써요. 그것도 네. 안 써요. 그것도 미국식이고요. 알겠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다면 price spelling 알려줄 수 있나요? Okay, P-R-I-C-E, price. Price, price. 피트의 진영형, 철가루 한정우님이 의뢰해주신 영국식 표현이 여러분 겸사겸사를 와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얻었던 거니까 두 개를 사게 된 거니까 영국식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wo for the dang of one. 땡에 들어갈 단어 가격이라는 뜻이죠. P로 시작합니다. Shop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리는 무료. 피트 오늘도 즐거웠어요. Thank you very much. We'll be right back.